몽골 국립관광부의 초청을 받아 지구상 샤먼 행사에 참여한 그 자체가 신을 모시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이번 무당 페스티벌 축제에서 다시 한번 신의 세계의 존재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며 아울러 지금까지 못 느껴봤던 큰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을 잘 받고 돌아오는 세계적인 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팀인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초청받아 우리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기운을 대륙의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체험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제였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회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앞날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누구나 여러 번 고민을 하였을 것이며 그런 답답함과 숨통 막히는 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멀고 높고 크고 작고 간의 현재의 문제로 갈등과 고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른다. 이러고 저러고 공포스럽고 불확실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해소해주는 분이 바로 강원도 동해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경합니다. 그런 소문의 꼬리를 물고 물어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영매하고 용하다는 칭송을 받지만 수경함 그녀는 그런 관심조차 없다. 몇 년 동안 수많은 신도를 비롯하여 손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 그녀의 법당에는 연일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항시 문전성대를 이룬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녀의 정확한 신점 때문인 것 같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경함 그녀는 신점의 달인이라고 한마디로 잘 말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로, 취업, 승진, 관제수, 애정 문제, 산소탈, 조상탈, 신가리, 신병, 금전, 매매, 이사 등등 남다른 신통력을 보이지만 특히 사업 관련 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도로 눈으로 본 듯이 점사를 뽑아낸다. 이처럼 수경함은 남의 업을 풀어주며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많은 이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자신의 길로 알고 오늘도 법당에서 자신을 이끌어주신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